코너 속에 코너. 아니 언제 만들었어요? 네? 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맥주 바르게 먹기. 욕심 부린다. 아니 이런 거 좋아해요. 네. 아, 여러분들 맥주가 언제 처음 생겨났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처음 나왔어요?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5000년 전. 깔끔하게 5000년 전. 5000년? 깔끔하게 5000년. 그럼 나는 4000년 전. 저는 3000년 전. 그냥 이렇게 가실 거예요? 543 갈 거예요? 한 6000년 네. 정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정착을 하고 농사를 시작했을 때쯤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기원전 4200년경에 그 고대 바빌로니아에서 메가를 이용해서 맥주를 만들었다. 좀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기원전 4000년경에는 이 수메르인들이 맥주를 자신이 섬기는 여신에게 바쳤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맥주를요, 맥주의 양조를 체계적으로 좀 발달하게 된 게 아주 의외의 인물이라고 해요. 바로 수도사라고 하는데. 아, 수도사. 아셨어요? 아니 근데 기도하셔야 되는 분들 네. 아니에요? 근데 아니, 맥주를 만드셨어요? 기도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중세 시대에 와서 이 수도사들이 금식 기간 중에 네. 물과 함께 유일하게 허용됐던 음식이 바로 맥주였다고 합니다. 저 알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배가 많이 고프니까 술 한잔 먹고 훅 자는 거죠. 훅 자는 거. 아,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일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을 네.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맥주를 좀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양조가 발달이 됐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도 흥청망청 마신 거는 아니고요. 네. 또 이렇게 취하도록 마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벌을 또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맥주 먹으라고 해놓고 취하면 벌 받고 먹지 마는 게 적당하게 마셔야 된다는 거니까요. 네.